오늘은 미션 스피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보급형에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미션 780 상당히 저의 초창기 시절에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782라는 뭐 톨보이 모델까지 쓰고 있고요. 771, 그리고 M72, 그리고 707, 뭐 이외에도 다양한 보급형에서 제가 여러 기종들을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리뷰할 제품은 735라는 제품입니다. 인기가 좀 없는 731, 732, 733, 734, 735까지 나온 그런 제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추천 포인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저 그런 톨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들어볼 가치가 있고요. 누군가에겐 소수의 분들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최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톨보이이고요. 전면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중저가형 톨보이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가 AV용 톨보이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때 저는 톨보이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그런 제품들 뭐 브랜드 괜찮고 빵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가지고 샀더니 정말 별로였던 그런 스피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톨보이 스피커 인기가 정말 없는 편인데 저는 그래도 미션 735 같은 기종은 좀 다르게 그런 제품과는 달리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성향은 두 발의 우퍼를 사용하는 기종이고요. 1m가 살짝 넘는 톨보이이기 때문에 비교적 큰 체적으로 저에게 양감이 있고 구형다운 따뜻한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중고역에서의 해상력이라든가 분해력이라든가 뭐 섬세함, 맑음, 순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음악적이라는 느낌이 아주 분명한 스피커이고 편하고 따뜻한 느낌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추천층은 저렴한 가격에 두툼한 저역을 가지고 있고 피곤하지 않은 스피커를 찾으신다면 추천드리고요. 낮은 가격대, 이거 스피커가 한 10만원대부터 20만원 정도, 20만원대 정도 보이거든요. 국내가 훨씬 저렴합니다. 해외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낮은 가격대 스피커 중에서 높은 음악성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고요. 방이 아닌 작은 방보다는 약간 큰 방이라든가 거실 정도 너무 넓은 곳은 또 안 되고요. 적당히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사용하신다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높은 가성비에 높은 가성비를 가진 스피커를 한 번에 혹은 두세 번만에 찾으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여유롭게 이 스피커 저 스피커의 다양한 맛을 한번 보면서 찾아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자, 외관부터 해서 한번 보실게요. 제 메인룸에서 그래도 쓰는데 뭐 규모적으로 크게 아쉬움이 없는 정도의 그런 스피커의 모습입니다. 우퍼 유닛까지 포함해서 3웨이지만 우퍼를 두 발 사용했고 유닛이 같은 유닛을 좀 크로스오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약간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실크돔으로 보이고요. 안에 열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해상력이 좀 좋지는 않고 미드레인지의 우퍼 두 발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양도 이렇게 검색도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약간 투명한 화이트 콘 콘지를 사용하는데 이런 게 로저스 같은 영국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했던 이런 방식인데 이런 폴리계열 우퍼가 내구성, 이렇게 콘이 휘기도 하고 저렇게 크랙이 좀 있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735 같은 경우도 그런 약점을 살짝은 우퍼 유닛에 몇 군데가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리적으로 크게 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크랙, 금간 느낌 정도로는 소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큰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면 덕트가 사용되는데 가운데에 홈이 좀 있는 좌우를 약간 구분하는 모습이고요. 아이와이어링 단자 가지고 있고요. 후면에 약간 가죽 느낌 나는 그런 것들로 마감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고급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싼마이는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마감이 이제 블랙이어서 약간 단조롭게 느껴지지만 우드 마감은 비록 시트지 계열의 마감이지만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션 로고 그릴도 특별한 모양 없이 쭉 심플하게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약점 포인트 보겠습니다. 다소 낮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용자층들은 멍청한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낮은 순도로 맑고 깨끗함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대부분의 현대 스피커들은 아리수 정도는 되는 맑음은 정도를 좀 대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735는 이런 스피커들과 요즘 스피커들과 완전히 반대 같은 우유 같은 느낌이 디폴트라고 생각이 될 만큼 부드럽고, 과하게 말하면 탁하다는 생각도 나쁘게 말하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퍼윤인 내구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이 약간의 휜다거나 갈라짐이 있는 폴리계열의 콘을 사용이 되었고요. 엣지마저도 좀 약해서 휜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우퍼 미드레인지와 우퍼 총 6개 유닛을 엣지를 갈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수리 비용만 해도 거의 20만 원에 육박해서 그냥 중고가에 육박을 해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교체된 기종을 좀 구입하신다면은 그런 기종을 좀 추천드리고요. 매칭은 뭐 쉬운 편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선명하고 저역이 적은 계열의 앰플을 매칭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뭐 제 리뷰했었던 사보제이나 포시오디오 V3 같은 차이파이 기종들하고 저렴하게 금액적으로 이제 풀 세팅해서 30-40만원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앰플들하고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비용 쓴다면 스텔로어 같은 맑고 선명한 계열의 약간의 강성 느껴지는 F2라고도 매칭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 매칭은 골드무트 550 젠2하고 매칭했어요. 굉장히 고가의 앰프랑 매칭을 했는데, 맑고 선명한 앰프인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부드럽거나 두꺼운 앰프에서는 굉장히 두꺼워질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추드리는 분들은 해상력이라든가 선명도, 순도 이런 것들의 디테일 같은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들 비추드리고요. 인기 있는 브랜드나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추, 손쉬운 재판매 등 거래의 원활함 같은 것들을 또 향후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리는 쪽입니다. 자, 나름대로 저는 비싸지 않은 스피커, 이렇게 저렴하고 인기 없는 스피커가 과연 좋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목을 달았잖아요. 저는 제법 괜찮게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오래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꽤 괜찮아요. 그런 점이 좀 저는 좀 좋았고요. 매칭은 좋은 앰프로 했지만 저렴한 앰프와의 매칭에서도 좋고요. 자, 모듈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거고, 설보이 스피커 분류에서 저는 디자인과 맨듬새라는 부분에서 C 드리겠고요. 가격 대비는 A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운드 수준과 만족도라는 부분에서는 B에서 A 정도까지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낮은 가격대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음악성이라는 부분과 편안함, 이 부분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장점인 부분에 대해서 A를 주겠습니다. 미션 스피커 요73 시리즈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731이라는 모델, 제일 작은 북셀프고요. 또 북셀프 모델로 732라는 게 있고요. 또 톨보이로 733이라는 모델이 있고 734까지 있고요. 이제 우퍼가 한 발씩 들어가죠. 3.3과 4는요. 735에서 지금 오늘 리뷰한 제품이 있을 만큼 다섯 개의 모델 라인업이 있을 만큼 이때의 미션은 상당히 좀 잘 나갔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고 개체 수도 굉장히 없는데요. 이거는 제품이 안 좋았다라고도 물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국내 수입사가 많은 제품을, 많은 수량을 수입하지 않았다 보는 게 좀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품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미션에 뭐 773도 있고, 뭐 774도 있고, 753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종들도 있고요. 미션 707, 요런 대형 북셀프 모델도 저는 상당히 썼을 때는 평이했는데, 나 보내고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근래에 700이라는 모델로 다시 리바이벌 되어서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